자, 제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100번도 더한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 100번도 더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말일 텐데요. 최근에는 특정 영어 표현을 아주 자주 쓴다고 합니다. 의미가 아주 적지 않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말들,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말들인데요. 저희가 명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돗개를 하나 딱 그려놓으시고, 우리는 진돗개 같은 정신으로 한다. 개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반이 잘 구축되려 생각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강조했던 얘기들을 저희가 쭉 영상으로 꾸며봤는데, 박지원 차장, 그 중에서 어떤 말이 좀 기억이 좀 아무래도 나세요? 예, 결정판은 통일 대박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대박 올해 연초에 연두 기자회견에서 밝혔고요. 그 통일 대박 발언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열풍,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외국에서도 과연 이 통일 대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발언을 해냈고요. 어떻게 번역해요, 근데? 네, 보통 뭐 잭팟 도발하시면 이제 잭팟을 많이 생각했는데, 영어식으로는 오히려 보낸 자에 가깝다고 해서 지금은 보낸 자라는 표현으로 정리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이 저런 표현을 즐겨 쓰는 거는 국민들 귀에 쏙쏙 들어와야지 어떤 청와대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것이, 규제개혁 토론회 때 규제는 암덩어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암덩어리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이요, 이제 박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면은 야당에서요 항상 되치기, 메아리 화법을 씁니다. 예. 박 대통령이 규제는 암덩어리다 이러니까 오히려 국정원이 어떤 암덩어리다, 국가의 암덩어리다 이렇게 하고, 야당이 또박 대통령의 말을 어떤 되치기 화법으로 인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잊지 않을 수, 그러니까 잊을 수 없는 표현 중에 하나, 적폐라는 표현이죠. 그 세월호 사태가 발생한 다음에 우리 국가를 대혁신을 한번 이뤄보자고 하면서 얘기했던 게 적폐라는 단어였는데, 그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정부 구조 개혁도 하고 국가안전처, 인사혁신처 이런 것들을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큰 임팩트를 안겨주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한 번씩 하는 대수비 회의, 수석비서관 회의 때 박 대통령이 이번에는 어떤 화두를 던질지 굉장히 기다려지는 것도 기자들에게는 굉장히 큰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변곡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여기 화면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칠판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요즘에 특히 100번도 더 강조한 얘기,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수시로 하고 있다는 이 얘기 한번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자, think out of the box 이런 표현인데, 제 발음이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태원 차장, 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갑자기 영어 교실인 것 같은데. 자, think, 생각한다는 거고요. 예. out of, 어디서 나온다는 거죠, box.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틀, 정해진 틀에서 빠져나와서 새롭게 사물을 보자.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하자, 그런 뜻에서, 독창적인 생각하자, 그런 뜻에서 박 대통령이 최근에 강추하고 있는 단어, 바로 think out of the box라고 합니다. 워싱턴 특파원 계실 때도 저 문장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상당히 창조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뭐 대통령 굉장히 영어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저 표현 굉장히 세련된 영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박근혜 대통령 오늘 농업 토론회에도 참석을 했어요. 네. 오늘 바로 참석을 했는데, 오늘도 이런 정신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또 준비했습니다. 농업, 농촌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해 농업과 농촌을 스마트화해야 합니다. 농업 분야의 창조 경제 모델을 새롭게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농업 분야에도 창조 경제의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 바로 창조 경제가 think out of the box하고 좀
괴를 같이 하는 그런 말 아닐까요? 이남 팀장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창조경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 가지 할 때 늘 그 중에 하나가 창조경제였는데 어떤 틀을 깨는 생각을 하자는 메시지가 창조경제와 맞닿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박 대통령이 이 문장을 즐겨 쓰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북핵 문제를 거론할 때 이 문장을 쓴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북핵 문제라는 것이 육자회담의 틀로만 볼 수는 없다. 더 좀 틀을 뛰어넘어서 생각하자. 그래서 북핵 문제를 거론할 때도 이 문장을 즐겨 쓴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박태원 차장 네. 외교 안보 올해 수립을 네. 했으니까 네. 북핵 문제를 이 Think Out of the Box의 개념을 도입한다면 어떤 새로운 해법이 네.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그 계속적으로 이제 육자회담에 굉장히 집착하지 않았습니까? 육자회담이란 틀이 갖춰진 게 벌써 한 10년 정도 된 얘기인데 그동안 최근 한 3년, 4년 동안은 아예 개최조차 되지 않은 상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창조적으로 이걸 이 틀을 깰 수 있느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육자가 아니라도 좋다. 사자가 만나도 좋고 삼자가 만나도 좋다. 아니면 양자, 양자, 양자로 해서 육자라는 틀을 다시 한번 지어보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박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법을 위해서 새로운 방식을 지금 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가 주도가 돼서 그런 새로운 틀을 한번 구상해보겠다. 그런 출사표를 던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 문장을 대통령께서 어떤 국회와의 관계, 특히나 야당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문장을 좀 적용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뭐 야당 잘 만나지 않거나 늘 좀 거리를 둔다거나 하는데 좀 틀을 깨서 박 대통령이 직접 뭐 문희상 위원장에게 전화를 건다거나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법안 처리 또 공무원 연금 개혁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전화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본인도 어떤 여야 관계, 그러니까 청와대와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이 문장을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희상 뭐 비대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인간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네. 어제는 사랑한다는 표현까지 또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 한 통화에서 좀 도와주세요 한마디 하면은 막 도와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물론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 부분은 예. 군사 작전 하든 그렇게 서두르면 안 된다. 이렇게 그 문희상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 연금 개혁이 어떻게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설명하는 과정이 있다면 문희상 위원장도 워낙 박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남희 대통령으로서는 역시 최근에 이제 그 기내에서 또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출입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으로 그런 이제 장시간 동안 기내 간담회를 했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Think Out of the Box의 어떤 한 사례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뉴질랜드하고 FTA 최근에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전 세계 GDP 규모로 보면 0.2%밖에 안 되는데 자, 농업 분야를 우리가 수입하고 수출하는 이 수준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뉴질랜드의 농업 분야의 기술의 선진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기술 분야의 교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뉴질랜드랑 FTA를 했을 때 우리에게 득이 되는 부분이 많다. 예. 이런 어떤 새로운 Think Out of the Box라는 그런 상황으로 한번 대입해보면 그런 차원에서 뉴질랜드 FTA를 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Think Out of the Box.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 대통령이 던진 화두지만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